네, 안녕하세요. 자, 88번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자, 일단 단락을 먼저 나눌까요? 자, 둘, 셋, 넷. 자, 홀수로 남아 있으면 두 번째 단락을 좀 많이 주세요. 한줄 더. 자, 감사하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불평, 추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 주석에 나와 있는 in the light of, in the light of 몸의 관점에서 in terms of하고 똑같아요. in terms of 되게 중요한 전치사구입니다. 그러면 글쓴 목적이죠. 목적이면 요게 would like 있죠. would like 이 would like은요, 얘는 want입니다. want. want에요. want. would like. 그래서 would like to를 쓰게 되면, 여기 to가 나오면 want to죠. want to가 되는 거예요. 원하다는 얘기예요. 응답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응답을 원한대요. 아, leave는 남겨두다는데, no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를 부정형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기지 않는 응답을 원한다. 아, 이거 오형식이군요. 자, 공간을 leave는 오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공간들이 blank, 빈칸으로 남기지 않는 응답을 원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Answer, education. 아, 요거 문법 문제는 as를 빼고 보는데, 얘는 그냥 보면 되죠. 가능한 한이라고만 해석하시면 돼요. 각각의 질문에 가능한 한 완벽하게 대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니죠. 오세요. 아니고요. 이거네요. 그죠? 네, 불평 안 되고요. 추천 안 되고요. 정답 3번이요. 자, 다음 글의 요지를 알맞이 물어라. 자, 여기서 자, 또 나눕니다. 이렇게. 네. 공공 편의 시설을 확충하자. 네. 심각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존하자. 하하. 인간성 회복 운동에 참여하자. 고갈되는 지하 자원을 보존하자. 요 단어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예, 많이 나와요. 예, 다 중요합니다. 주석에 나와 있는 단어는요. 자, before it is too late. 자, 너무 늦기 전에. 자, strong action이 should be taken. 수동형이죠? 그러니까 taken action. 그러면 뭐 영화 찍을 때 나오는 그런 action. 행동을 취하다. 이거고요. 액션에 뭐 이거죠. 레디 액션 이게 똑같아요. 조치를 취하다는 뜻도 됩니다. 아, 요거 되게 중요해요. so that이라고 하는 접수사는요, 이전에 앞 시간에 부사의 종류에 대해 설명했어요.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동시 동작이요. 그 중에 목적에 해당합니다. 목적이요. 근데 그러니까 so that절을 먼저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 보시면 해석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먼저 해석해요.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so that 주어 can이나 so that 주어 may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목적이에요. 그런데 so that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못해서 뭐뭐하다. 두 번째 나오면 너무나 못해서 뭐뭐하다. 이럴 때 so that의 결과로 쓰입니다. 그런데 so that은 목적 부사절로 더 많이 쓰여요. 그런데 딱 보면 so that절에 can이나 may가 나와요. 그러면 거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끗하고 뭐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공간이 있고 조용한 그 주거지들이 보증되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 얘는 시간 부사절이네요. 얘 먼저 하고요. 시간 부사절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목적 부사절 네,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주절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답이 나오죠. 공공 편의 심각한 교통 문제 주거환경 얘기죠. 인과성 회복 안 돼요. 정답 3번. 갈수록 문제 푸는 시간이 좀 빨라집니다. 네. 자, 90번. 네. 자, 요줄 알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벗이 보이는군요. 딱 끊으려고 했더니. 네.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는 몇 번의 만남이 필요하다.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바쁜 세상일수록 돈독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친한 친구일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의 바른 태도가 첫 만남의 좋은 만남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아이 요지죠. 요지니까 리커맨 추천한다 이런 얘기죠. 아 얘를 딱 봤더니요 O형식이에요. O형식. O형식입니다. O형식은 목적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요? 이 목적어가 보호의 주어예요. 나는, 나는 너가 stick to 할 것을 stick to 할 것을 a three day minimum 최소 3번의 데이트를 데이트에 stick to 할 것을 나는 추천한다. stick to는요. stick 우리 stick 할 때 그 stick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뭐냐? 이 우리가 동사를 외울 때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를 같이 외우죠. 예를 들면 listen to 뭐 이런 식으로, look at 뭐 이런 경우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문법 문제 보면은 stick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부정사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동사와 전치사가 결합이 된 경우는 이 관용구로 외우셔야 돼요. 아, 외우기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세요. 얘는 두 개의 단어인데 이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돼요. stick to 달라붙다 집착하다 고수하다요. 기본적인 뜻이 이 제가 여기 단어 뜻은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워낙 좋은 그 사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 사전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사전을 좀 활용을 하세요. 근데 제가 중요한 개념 그런 그 용어나 단어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요. listen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오면 안 되죠. 뭐뭐를 듣다인데. look at 다음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전치사가 나오면 상관없어요. look for나 뭐 이렇게. 다른 전치사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to가 전치사로 나오는 경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얼핏 보면 stick to 동사원형이 맞는 문장처럼 보여요. 문법 문제 많이 나옵니다. listen to 명사처럼 stick to 명사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약간의 더 많은 인내심을 자 가질 것을 자 추천합니다. 병렬 구조예요. 이거를 병렬 구조라 그래요. 자, 1번 목적 격복 부정사죠. 부정사와 나란한 위치에 있어요. 여기 질문이 생기죠. 선생님, 병렬 구조면 두 개의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는 A and B입니다. 세 개는 A, B, and no or C를 써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병렬 구조란 약속이 뭐냐면 A와 B가 같은 게 와야 돼요. 동명사 동명사, 명사 명사, 형용사 형용사, 부사 부사 이렇게요. 부정사 부정사죠. 동명사 동명사니까. 그러면 그죠? 투스틱이에요. 투스틱 투. 투스틱 투하고 투앱을 써야 되는데. 부정사의 병렬 구조인 경우에는 to 동사원형 A가 to 동사원형은 콤마 B는 그냥 to를 안 써요. 동사원형. 그 다음에 쉼표 C도 동사원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맨 끝에 and Z까지 와도 얘는 동사원형을 씁니다. 부정사인 경우에는 to 동사원형 쉼표 to 동사원형 쉼표 to 동사원형 이렇게 안 써요. to 동사원형 쉼표 그 다음부터 다 동사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2번은 맞아요. 됐죠? 답이 나왔죠? 자, 최소 3번의 데이트를 자, 고수할 것을 추천하고 약간의 인내심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사람들은 are nervous. 얘가 꼴등이에요. 얘를 먼저 해야죠. 얘가 먼저 해야죠. 이렇게. 첫 번째 데이트에서 긴장을 하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병렬 구조입니다. 컴프러블. 자, 다음번 데이트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and only by the third date. 아, 이것도 재밌어요. 자, 세 번째 데이트에서 can people truly relax, relax and maybe build relax. 여기까지는 얘가 좋습니다. 사람들은 자 진정으로 편해진다죠. 편해질 수 있다네요. 그죠? 도치가 됐어요. 부사나 부사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에 쓰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꿉니다. 도치 강조라고 하는 거예요. 문법 시간에 배우는. 자, 사람들은 자, 세 번째 데이트에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아마도 build some 자, rapport 나와 있죠. 네, 친밀감을 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1번이고요. 2번도 될것 같아요. 그죠? 네. 함정이에요. 안 되죠? 정답 1번. 91번.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건 뭐냐? 자, 단락을 나눕니다. 뭐, 첫 번째 단락에서 주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네요. 얘를 보니까 아무 문장 읽어야죠. 선생님, 왜요? 앞에 1번에서 5번 정도 강의를 보시면 왜 그런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텔레커뮤팅에 적합한 일들이요. 텔레커뮤팅. 재택근무입니다. 재택.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Negative aspects. 텔레커뮤팅의 부정적 관점이에요. 여기서는 재택근무에 어쩌고저쩌고 해석을 하지만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여기 텔레커뮤팅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돼요. 모습입니다. 모습. 새로운 종류의 직업의 모습들. 아, 모습이요. 자,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집과 가정과 일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거. 자, 스트레이터지는 전략입니다. 효과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몇 가지 전략들. 저는 절반을 나눴습니다. 단락을 두 개를 나눴어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그리고 for example 앞 문장은 주제문이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뒷받침 글이에요. 뒤에는. 몇몇 가정들은 have problem. 문제를 가지고 있다. COVID. 다루다 취급하다예요. 집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죠. 그죠? 네. 그냥 하나만. 아, 인에디션 나왔죠? 인에디션은 앞문장과 뒷문장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 하나 봅시다. 아이들은 may not understand that 이해하지. 답이 나왔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cannot talk to mom. 엄마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아, 엄마나 아빠. When she is walking. 자, 엄마나 아빠가 이럴 때 부모와 이야기 나눌 수 없다는 거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대요. 게다가 뭐 이런 얘기죠. 네, 넘어갈게요. 적합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죠. 몇 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새로운 종류의 정답을 찾아서 나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정답이 2번인 줄 알고 3, 4, 5안 읽고 시간이 없다고 넘어갔어요. 마킹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채점해보면 정답이
3, 4, 5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2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4개가 정답이 될수 없다는 크로스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실수하면 한 등급 떨어져요. 꼭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자, 92번. 자, 또 단락을 나눕니다. 3, 4, 5이요. 아홉 줄일 때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서적 판매, 기부금 모금, 이거 다 서비스 문제입니다. 도서관 홍보, 신입생 모집, 동창회 홍보. 아, 현재 등급이 2등급이나 1등급이라, 아, 이거 뭐, 문제가 너무 쉽다 생각하시는 그런 학생들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좀 이따 오세요. 요거만 한 500번 넘어가면 그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아, 이 문장 읽고 이 문장 읽고죠. 이게 중간에 이런 명사, 이런 고유 명사 나오죠? 이런 거. 이런 걸 몰라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뭐 낯선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시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뭐산 이름 다알수 없죠? 뭐강 이름 다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국가 이름도 다알 수가 없는데. 뭐 대학교 이름 뭐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건 그냥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일부러 이런 고유 명사가 한 줄인 문장도 있어요. 그러면 출제자는 왜 이런 그 고유 명사를 길게 쓰느냐? 시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이제 출제자들을 그렇게 또 부정적인 게 아니고 변별력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필요한 그런 그 지문 내에서 불필요한 단어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please mail. 자, 편지를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죠. 당신의 tax deductible, 감면할 수 있는 세금 감면 기부금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죠. enclosed envelope today. 아, 동봉된, 같이 첨부한 이런 얘기예요. 동봉된 봉투 안에다가 오늘 세금 감면 기부금을 자,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은, 자, have been이 동사입니다. have been. 뭐뭐 이다라는 얘기예요. 비동사예요, 비동사. 자, 관대한 기부자예요. 우리 대학의 아주 관대한 기부자입니다. 아, look forward to 명사예요. 손꼽아 기다리다. look, 앞에 설명했죠. look forward to 명사예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look forward to seeing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만날 것을 고대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부정사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안 돼요. 왜요? look forward to 명사예요. 앞에 stick to 설명했죠. stick to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요. 뭐 listen to 예.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look forward to 명사 즉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안 되고요. 기부금이죠. 네. 안 됩니다. 93번이요. 자, 또 단락을 나눕니다. 자, 필자가 미국에게 하고 싶은 말의 요지를 고르세요. 무기 개발을 억제하자.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지 말자. 개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강화하자. 해외에 우수한 인력을 파괴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파견해야 한다. 상대방 국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자, 관심을 갖자. 요거 주제문이에요. It is time. 뭐뭐 해야 할 시간이에요. 뭐뭐 해야 할 시간. 이렇게요. It is time 속에는 방금 해석한 것처럼 슈드의 특수용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뭐 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러면 should나 must나 have to를 포함하는 문장은 꼭 읽어야만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미국인들은 자 배워야만 할 시간이다 이거죠. 여기에 왜 과거가 나오는지는 문법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은 이제 주제문 찾는 게 목적이고요. 시간이 되면 문법을 따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자, how to 동사원형은 뭐뭐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How to 동사원형이에요. 뭐뭐하는 방법. 자, with foreign nations. 외국 국가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자, 배워야만 할 시간이다. 그럼 답이 나왔어요. 다음 거나 더 해볼까요? 자, 잘 봐요. 되게 재밌습니다. 아메리카는 sent, 해외로 보냈다죠. 이렇게 해외로 보냈다. 또 내일 왜 다르다 취급하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해외에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슈도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 얘가 본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마리오 6번 규칙에 나와 있는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얘가 본동사입니다. 그 얘는 앞에 말을 꾸며줘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얘가 본동사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나오면 다 체크를 해놓고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본동사로 본다면 이 문장은 해석이 틀린 해석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미국인들은 자, 뭐 다른 사람 다르다 취급해야 돼요. 편의상 의사소통하다의 대용어 같아요. 영어에서는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아니,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죠. 왜요? 앞에 썼던 단어를 뒤에 또 쓰게 되면 그게 좀 드라이해지죠. 그 지문 자체가 건조해져요.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그러니까 대용어를 씁니다.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보내진 미국인들은 비톳 가르침을 받다죠. 비톳이니까 가르침을 받다요. Speak and read the language. 그 언어를 말하고 읽는 거를 가르침을 받다는 게 배우다지요.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thoroughly train,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동사는 배우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는데 동사를 잘못 잡아요.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미국에 보냈다.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문장을 해석하기 얘가 실제 모의고사 지문에 보면 두줄반 정도 됩니다. 길어 보여요. 제 교재는 짧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옆에 넓게 써서 그래요. 동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해외로 보내진 미국인들은 언어를 말하고 읽는 거를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한다. 무기개발, 내정간섭, 경제원조, 말은 되죠. 4, 5번 중에 얘가 더 좋죠.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한대요.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주제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Both A and B 구문을 좀 길게 설명한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